네, 오늘은 달빛으로 고등어를 굽는 곳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. 점심을 먹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맛집이 확실하네요. 바로 11,000원짜리 화덕구이 고등어를 시켜줬습니다. 잡채, 계란말이, 두부조림을 포함해서 12가지 반찬과 함께 맛깔난 고등어구이가 나왔는데요. 손바닥보다 큰 고등어구이를 살살 뜯어서 바로 먹어줬습니다. 기름기가 충분해서 퍽퍽하지 않고 고소하게 먹었던 고등어구이였네요. 고등어구이에 바로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운 다음에 밑반찬으로 나온 계란말이를 먹어줬습니다. 너무나도 맛있어서 바로 추가로 셀프파에 갔는데 스테이크를 구워주듯이 직접 구워주셨습니다.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하게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좋았네요. 지금까지 다양한 반찬과 함께 생선구이를 먹고 싶다면 꼭 가봐야 할 맛집 달빛에 구운 고등어였습니다.